그래. 야. 이거 이거 촬영하고 나가셨죠? 그만해. 만만하네 내가. 너 내가 만만하냐? 봐주니까. 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화면 꺼봐요. 너 넣은 거 아니야? 밥 좀 줄래? 아, 나 화장하면 돼. 강세현 넣었네. 안 씻어. 이빨 닦아 그럼 가서. 나 이빨 어제 닦았어. 아 그럼 다 씻었네? 응. 오케이. 아 무슨? 잠깐만. 숨을 쉬어. 잠깐만. 카메라 보고 자. 해피뉴이어 해. 해피뉴이어 해. 응. 해피뉴이어 해. 해피뉴이어 해. 해피뉴이어 해. 야 이거 봐 시간을 봐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 어 네. 자 앉아 여기. 자 너도 거실로 가. 저기 가운데 앉아. 어,
혹시 여기서 자는 거 아닐까? 어, 거기서 자. 자, 카메라 보면서 다 해피 뉴 이어 하세요. 시작. 어. 등서야. 네. 오래 걸리니? 2분 좋았다. 쟤 어제 또 맥주 먹고 자더라. 또? 징그럽다, 징그러워. 쟤 언제 안 취했냐? 근데 그 1월 1일이 아닌데 왜? 1월 1일이야, 1월 1일. 1월 1일. 오늘 1월 1일이야, 알았어? 오늘 일출으로 가야 돼. 1월 1일이야, 이씨. 우리 29살이야, 오늘 29살이야, 우리. 유튜브 미친놈. 유튜브 미친놈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미친놈. 우수 준비 끝났어? 오케이 좋았다. 일단 바로 가지. 나 아저씨 같다. 내려가자. 응. 가자! 1시간 코스라고? 짧네. 내가 1시간 코스라는 말이 진짜 것 같아? 진짜 것 같아? 믿고 싶어 1시간. 믿고 싶어. 아니 그때 아까 여성분은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요? 뭐? 지금 앞에서 헌팅 당했대요. 새벽 4시 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오려고 밖에서 택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갑자기 옆에 앉더래요. 앉아서 뭐래? 뭐래? 앉아서 아 귀를 마셨겠는데. 취했어? 어 취했어. 뭐가 위험하다니까. 갑자기 어디 사시냐고 말해줬지. 나의 주거 거짓말을. 어 여기서 오신 거예요? 뭐랑 하시고 있냐고. 다시 어떤 남자가 한명 내려오고 있다고 내가 말했고. 그래? 근데 너네가 우르르 다 내려. 근데 도망가셨어 그런 거. 갑자기 길을 잘 찾대? 어 갑자기. 그 심지어 너네 표정도 개무서웠어. 걱정하시고 너네. 겁나 짜증나가지고 새벽 4시부터 상가야 되니까. 와 이러면서 왔는데. 왜 이상한 남자가 옆에 앉아있어? 현서가 뭐 준비한 줄 알았어. 어 나도. 무슨 좋지? 아 좋은 걸 반응하지 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인서야 나 진짜 무서워. 인서야 나야. 아 진짜 그 남자... 무서워. 아 진심으로. 야 진짜 무서워. 야 이런 데 와봐.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열받았어. 찍으면서 가요. 아, 네. 잘못 생긴 거. 향이? 야, 저거 뭐야? 야, 저 바위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고양이. 돌, 돌. 아, 고양이인가 봐, 고양이. 아니야, 아니야 동상, 동상. 동상. 동상이야? 사람 같은 게 있잖아. 야, 아니야. 고양이가 저렇게 크다고? 표범. 어? 어떻게 내려와, 일단. 와! 사람이야? 야, 사람이. 어? 사람이. 어? 사람이. 와. 지나가자. 어떻게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빨리 지나가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기도하시는 분이시. 왜 소리 질러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근데 존나 어이없다. 4시 뒤에 찍으면서 있더라. 제대로. 너 진짜 무서웠나 보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 하더라. 나왔다! 여기야? 정상 떠있네. 여기가 진짜 정상이다. 야 개멋있어. 와. 자, 오른쪽 숙여주세요. 쭉 갑니다. 또잉. 어때 들어오니까? 야, 야 근데 정계산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는 올만하다.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솔직히 좀 열받았는데 올라오니까 패팅이. 나도 말 바뀌지 않았냐? 아까 지나가 놨어. 진짜로 그것까지도 난 다 카메라에 연출된 액션이 있어.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씨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아까 말할 걸 바로. 아니야. 7시 8분 18분 남았어. 아까 현수 보었던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던데. 좀 봤다. 아까 그 사람 재현해보자며. 엄청 멋있다 맞아. 하는데 존나 몰려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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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 앉아 있어. 재현 재현 어 우리 택시 불렀어. 우리 뒤에 숨어 있어.
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 아 택시 언제 오냐? 현수 어디 있어? 있으세요? 들어갈 때 친구, 친구들. 어 저거잖아. 저거잖아. 포인트가 존나 성큼성큼. 그럴 때는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마스크를 제발 내려. 아. 로드킬 하는 거네. 로드킬. 근데 네 얼굴로 얼굴 지적은 애매하지. 너 마스크 스몰 꼈냐? 마스크 왜? 저거 내 마스크랑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작아? 내 하가 이크 나와. 안 돼, 안 돼. 그래라, 그것도 웃기다. 야, 1분 남았어. 어,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 해다! 어? 어디?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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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뜬다! 맞지, 맞지? 어. 너무 예쁘지? 와. 새벽에 깼을 때부터 신경 변화를 얘기해봐. 딱 처음에 깼을 때는 진짜 짜증이 났는데 그 택시 타서 여기 올 때까지도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구까지 딱 왔을 때도 짜증이 났는데 중간쯤 오니까 계속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상에서 딱 보니까 그래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어때? 제가 뜨니까 너무 짜증나요. 뭐 먹으려고 왔나? 뭐야, 나 정절 말로 웃기고 나 처음 봤어. 야, 재밌네? 와, 달라졌어. 뭐야, 눈썹에 전기를 받았지. 채널이 빨리 자리 잡아서. 자리 언제 잡을 거야? 2년 전도 안 잡아. 2번 년도엔 좀 잡을 거야. 목표 구독자 수? 50만. 50만? 네. 50만 가자! 야, 나 그 진짜 싫어하는데. 50만 가자! 50만 했을 때 그 짤 생각났어. 지랄하고? 나빠졌네. 현수는? 난 일단 지랄하고? 아니 그냥 말하면 난 일단 엄청 멋있는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너 일을 좀 열심히 할 생각이네. 왜 대가리 속에 남자밖에 없어. 문순이는? 헤어지는 거? 아니요. 진짜 나, 야, 진짜 헤어지는 거다, 나 근데. 아니야. 진짜 헤어지는 거다. 나 헤어지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이라고! 사랑한다고 했잖아! 목표 뭐예요? 나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해외여행 가고 싶어. 아, 인정! 아니, 비웅이 씨는 목표가 해외여행 가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인정. 일적인 목표를 좀 해봐. 해외 촬영 가고 싶어. 아니 뭐 개인 목표니까. 아, 그래. 희동 씨는 뭐예요? 저는 이제 회사가 커지는 거죠. 저도 비슷합니다. 회사가 또 기가 막힌 채널 하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이 다 잘 되는 거 그게 목표예요. 2020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도 또 이렇게 뭐랄까 즐거운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자 가자 지금 가자. 얘들아 고생했다. 오페링을 7개월 만에 먹어야지. 못난 리더 따라와 주셔서 고맙다. 내년에도 또 가야 돼? 또? 가야지. 내년 직원들 다 데리고 가자. 어머 그거 좋다. 이렇게 자 한잔하자. 얘들아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용용님도 한잔해. 용용 우리 와 너무 좋아. 와 너무 맛있네. 야 원샷 원샷 우리 전에 바닥이 없는 애들이야. 어제 맥주 떠먹고서 나이키야 나이키 한 개로 넣었다. 바로 잘하고 내가 열 번 얘기하지 않았잖아. 아니 근데 진정 없잖아 오늘.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이건 분산 때문이야. 아니 알겠다. 근데 왜 먹은 거야? 뭐? 진정은 없을 수 있어. 아 짜증 안 했어? 습관성. 아니 일 끝나고 피곤해서 한번 하고 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내가 늦잠을 잤어? 뭐랬어? 봐봐. 그럴 수 있다? 응. 그러면 형님 카메라 절대 끄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전날 일을 끝났다고 한잔하고 퇴근해서 한잔 더 먹는다? 그거 나는 비정상이라고. 아니 내 삶이잖아. 아니 개인적으로 삶이 삶이지. 어쩔 수 없지만 촬영이 지장이잖아. 촬영 지장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재미없게 했어? 뭐 잠을 잤어? 아니면 뭐 술 냄새 풀었어? 지장은 없는데 그래 그... 지장 없이 됐지. 아니 촬영 밖에서 샴푸 이제 관여하는 거야? 오 터치하겠다. 걱정이야? 아니면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 아니라 진짜 가슴 속으로 만들어봐. 감자 전문 술 때문에 진짜 촬영에 지장이 없었다 생각해.
어제는 있었어. 난 진짜 재밌게 찍었는데. 아니 근데 어제는 직장이 있었어. 알았어. 밥 먹을게. 있지? 그만해. 내 손 떴다. 내가 분위기 고착냈다. 아 짜증나. 왜 흔들어? 왜? 그만 삐져. 그럼요. 알았다고. 와우. 이거 올려드릴게요. 야, 연초에 훈훈하다잉. 이거 왜 야, 이거 날카롭고 막 뾰족뾰족 하다. 아, 올랐다. 자, 우수지가 연초부터 분위기 좋다 한번 해. 아, 연초부터 분위기 좋다. 잘 좀 한다. 연초야, 잘 먹어. 야 준비를 먹어. 아니 또 삐졌어. 내가 삐졌어. 지가 뭐라는 거 지가 삐져서 지가 가만히 있어. 내가 신경 내가 그렇지 왜 신경 내가 아니 왜 신경 나게 하잖아. 내가 한다면 왜 너 지금 손 들어? 아니 처음 끝나고 서야 참고 잔소리 하면 나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오늘 내가 밀당 간 것도 아닌데. 네가 지금 술 먹은 거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만해 그냥. 그만하자. 그래 재열이 그런 걸로 그냥 기분 풀어. 뭐 그렇게까지 돼. 와. 야 이거 하나 먹어. 뭐 와야. 기분 좋게 이거. 아이 이거 그만하고. 나 짜장라면 나도 짜장라면 나 그래 있어. 이거 먹어 이거. 적당해 또. 술 그거 왜 먹었냐 물어본 게 정 때문이야? 아니 끝나고 내가 이제 시간 같이 해야 돼? 여유가 없네. 너 승질을래? 만만하네 내가. 너 내가 만만하냐? 봐주니까. 아니 그래 내가 지금 술 먹고 한 번은 무슨 장원 내가 장소가 맞아. 하나 뽑아야 돼. 아. 알겠다. 너네 우주를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그래. 괜히 당겼다 나도. 아. 그래. 아 나 연기하는 거 처음. 카메라 끄란다고 카메라 끄면 어떡해. 김수. 어차피 못 쓰는데 나 시험할 때. 써야지 이거. 아 그렇겠네. 저는 꺼야 켜놔야 될지 고민했어. 뭘 켜는 줄 알고. 이거 책임. 나 얘한테 야 올라가지고 예민해져 있어. 그래. 아우 아우 왜 그래? 나한테 가. 당기는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니 당기는 나 진짜 여기서 진짜 진지하게 내가 얘기할게. 진짜 진지하게. 펴? 내가 만약에 싸워. 펴? 근데 내가 카메라를 끄래. 절대 끄지. 뭐 양이 많다. 진짜. 왜 그런지 알아? 내가 하나도 안 먹어. 이렇게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그래.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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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진짜. 비운에서 싸우고 그래야 돼. 그만해! 야, 근데 우리 하나 깔아줘. 맛있지, 막상. 너무 맛있는데? 너 같았어도 웃겼을 것 같아. 너가 관전자였을 거야. 내가 관전자면 웃기지. 제이도 계속 웃고 있을 거야. 아이고 있다? 술을 먹고 싶네. 그래. 편하게 먹지 그랬냐. 오늘 계속 먹었어요? 자기 맛있더라. 그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 계속 먹었는데 물어봤어 맛있냐고. 처먹지. 그거 보면 안 열받아? 왜 열받아? 형이 열받지. 같이 일하는 건데. 아니 오늘 주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어 좋다. 야. 여기 먹으면서 뭘 뽑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진짜 좋았다. 초반까지 들어갔어. 야 거기 당 남았으면 일로 좀 넘겨줘봐. 정재열이 이제 시작 돌아. 야 재열아 많이 먹어라. 에너지 소모가 컸겠다. 괜찮아. 야, 왜 그래? 아니 증상 갔다 와가지고. 아. 오늘 방송에서 엄청 얘기하겠다요. 진짜 존나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진짜. 아, 내가 뭐라 했지? 아 잠깐만. 영상을 봐. 엄마한 거냐? 카메라 쏜. 나 좁혔다고? 좁혀봐. 보통 그게 남자들끼리 와장창 하는 말인데. 네가 나를 좁혔다고? 좁혀봐. 그걸 딱 백수 집에서 들이대는 거야. 아, 개 신났어. 자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거는 또 내가 쏜다. 아 역시 새해라고. 새해 맞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자. 새해 많이 받자.
가자. 어, 같이 한번 가자. 파이팅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밑으로 하자. 아래로, 아래로 하자. 아래 냄비 있는데?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니, 아래로. 맞아. 저희가 요즘에 커지면 알아차리는 욕하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걸 이제 기동재한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가슴 컸을 때랑 형님은 가슴 컸을 때 언제쯤 알아차릴 수 있을지. 네. 진짜 그 뭐랄까 우리 가족 중에 진짜